야. 프링카, 브로베 운사. 손세 브리스타. 퀵 핀보. 플루스 웽글. 스톤. 이옷들 들어오라 그래. 아마 그대로 여름 날씨인 것 같아. 옷들도 다 시원하게 입고 있고. 야, 애들 가겠다. 새로운 상대 만나기. 좋아. 재밌는 소개. 우리 집 보고 나들 놀랐는데요? 으흐. 성공. 스테레오 음악에 맞춰 춤추기. 스테레오 음악이 없는데? 잠깐만. 이 사람 그 사람이다. 당첨된 사람. 1등 아니에요? 호프먼 헬레나 아니었나? 복권 1등 당첨된 분 같은데? 헐. 정가자인가봐. 빨리 친해집시다, 우리. 방금 자산가치에 대해 말하기 있었는데. 룸빅 윅슨 하나그 스크레이제 워슨 리스도 슈무즈. 여기요? 여기 그 제일 기본적인 곳이요. 내 집 봐. 흐흠. 아, 여기도 등이 없잖아. 잠깐만요. 화장실 등이 없는데? 감옥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집이요. 위화가 원래 이런 집이 아니었는데. 아, 예쁜 집 어떻게 된 거야. 흠. 우리 가족의 자랑이랍니다. 오, 과일 케이크 줬어요. 좋아. 예쁜 집이요? 아까 팔고 온 게 이건 것 같아요. 여기 부지가 비싼가? 왜 이렇게 비싸지? 내 돈 다 어디 갔지? 어, 나처럼 먹네. 돈 증발. 돈 진짜 어디 갔죠? 아, 중고가로 팔려서 그래요? 이럴 수가. 빨리 먹고 야 써야 되겠네. 케이 웨스 자베 스터카 아미카 소르. 이 사람들 우리 집 보고 놀라지는 않네요. 히오브마티보 히브네 베인트립. 마 오비샤 얼른 싸고. 예브스 예브스 헬프네스 야, 남의 침대에 이렇게 막 앉아서 뭐 먹지 마라. 어? 은밀한 소개. 자산가치에 대해 잡담하기. 맞아서 감사하다고 하기. 킹이 침대에서 먹을 거 가져가지 말기 메모.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컴퓨터로 돈을 벌면 되나요? 아, 존나로이. 21st Yevogla. 오픈어 셀러. 이 사람이 그 복권 당첨된 사람인데. 프로그래밍이요? 알겠습니다. 너 베디쉬. 나우즈 누냐. 서비 가스파. 블루미스 슬루.
그지 써봐. Sure, Beck. Daisy. 아 그래요? 예보. Whoa, Goni. 자산 가치에 대해 잡담하기. 그래. 이런 걸 해야지. 방송 잘하게 생긴 스트리머 어떠냐고요? 와. 오케이, 스트리머도 할 수 있어요? 이 게임에서도 스트리머 되나요? 기능이 없어요? 아쉽다. 아 진짜요? 여기 스트리머가 있어요? 직업 중에? 저 엔터테이너를 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글 써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소셜 이벤트.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 말하기. 아 유튜버 되기 게임이요. 와. 오케이. 바이바이. 소수.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얘만 남았다.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주죠. 좋아. 넌 안 가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자산 가치에 대해 계속 말해줘. 아 같이 살 수 있어요? 로맨스. 외모 칭찬. 아, 야 자지 마. 지금 잘 시간이니? 해도 되나? 오 좋아. 라샤 아 왜 일단 얘 돈을 먼저 받고서 우리 침대를 큰 걸로 바꾸죠. 싱글이에요. 좋아. 원만하게 관계 회복하기. 아, 자지 마라 좀. 좀 이따가. 아. 이따가 자자. 와. 외모 칭찬하기. 오케이 좋아요. 500 아 없어졌어요. 아 데이트 제대로 합시다 이번에. 저번에는 너무 피곤한데 끌려 나가서 제대로 못했거든요. 왜 슬퍼? 조언 요청하기. DZ, Nobi, Yegu, Kasha.
와. 아! 이런 게 안 된다, 지금. 슬퍼가지고. 어떡하냐. 바이케이크에다 열변이나 토하죠. 슬퍼가지고. 이건 뭐지? 스스로 격려하기? 아이고, 어떡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되는 것 같은데. 2분 1분? 좋아요. 안 돼, 안 돼. 외모 칭찬. 지금 뭔가를 더 할 수가 없다. 둘만의 지금 용변 보시고 계시구나. 잠시만요. 나 어디 갔지? 아, 나 여기서 자는구나. 흠, 빨리 파란색 만들고. 에너지가 잘 안 차네요. 오케이, 에너지 파란색 채우고. 어! 안 돼! 왜!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바로 연락합시다. 안 돼. 아. 왜? 외모 칭찬하기. 진심 아닌 칭찬하기. 제발, 미안해. 어디 갔어? 미안해, 어디 갔어? 야, 너 어디 갔어? 헬레나한테 문자 합시다, 우리. 아이고, 배고프고 난리 난다는데? 일단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집에 가. 혼자 뭐하니? 집으로 가기. 얼른 잡시다, 여러분. 일단은 자야겠죠? 밥을 먼저 먹어야 되나? 이거 빨리 먹고 잡시다. 저 좀 이따 일 가야 되거든요? 5시간 후 출근. 조금이라도 자야 돼요. 4시간 후 출근. 3시간 후 출근. 시간 후 1시간 되면 오케이. 좋아요. 알아서 씻는다 그랬죠? 밥 먹고 가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밥 먹고 재미가 없네, 근데. 괜찮아요. 이상, 식사, 용변, 샤워, 출근이요? 좋아요. 출근해. 야, 출근해, 늦어! 출근하기. 좋아. 오케이. 다비드는 출근했습니다.
1일 과제는 완료했는데 기타나 바이올린 레벨을 달성해야 돼요. 긴장했다. 오디션 보려고. 눈부시게 했대요. 좋아. 돌아옴? 재미가 너무 없는데? 뭔가 재미있는 일. 일단 그러면 게임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 인크레더블 스포츠 플레이 하죠. 와, 그러고 화장실 갔다가 씻고. 오케이, 사용하기. 소변이 심하게 마려움.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빨리 가. 좋아. 일단 자야 되네요. 오케이. 자고, 자고 밥 먹고 씻고. 일상이 없는데요, 이거? 완전 난데? 아침 먹기를 하면 되나요? 뭐야? 왜 썩었어? 아, 내가 썩었구나. 오케이. 깜짝이야. 내가 썩은 거네요. 기분 좋은 하루. 아니, 제가 썩었어요. 제가 안 씻어가지고. 함께 사진 찍기. 점심 식사하죠, 같이. 피쉬 타코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줍시다. 키사네스 네이비 벤보이 바로비 스머크스 슈퍼캐나 게임스 세글루나 부울 비판제 이카 프리바 나이 플루 보바 소비 피프 오브 더 즈 니입 울렉 저브 잠바스 프롬스 메이지 오사니 시라지 Yanka Bamu Zamba Gosh Torbasetche Plus Wanu Quiz. Steve Pelzwa huh. Kazoy Traben Piff Dravoy Snares Yadras Vumpa Friends Debay Baina Flim. 출근해야 된대요. Batanavi Scan. 오케이, 오케이. Domiba, yes. 벌써? 55분 후 출근. 또 누구 왔니? 미치겠네. 아니, 이 사람은 누군데 왔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 내 집을 두들겨. Insta 덜덜. 아니 저랑 너무 달라서 이거 참 당황스럽거든요. 집에 누가 자꾸 들어오는 거야? 어, 나 화장실 급해. 야, 사용해. 풍뎅이 리아이요. 반갑습니다. 아니, 막 남의 집을 막 들어와. 얜 또 누구야? 야, 나 곧 있으면 일 가야 되는데 왜 놀러 온대? 나 22분 후 출근이야. 그래라. 풍뎅이 하이영. 가족인 줄. 어, 지대 집처럼 막 들어오네, 이 사람들. 얜 두드려놓고 어딜 가? 뭐야? 우리 집 왔다가 조깅하러 가네, 그냥? 아, 몰라. 이 사람들끼리 놀라 그래요, 그냥. 저 출근해야 돼요. 아니야, 마시지 마. 너 출근해야 돼. 벨티야인데, 진짜? 어, 지들 집이야. 뭐야. 나는 출근하고 이 사람들 누군데 우리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미치겠네.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군데? 누군데 우리 집 와서 컴퓨터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나가고. 누구지? 형 이름도 몰라요. 고트 카산드라? 미치겠네, 정말. 이 감옥에 와가지고. 흠. 뭐야? 썸머는 또 저기 왜 와 있어? 난 직장. 이 사람 지네 집인데요, 그냥? 뭐야? 벨라야, 나 지금. 나는 초대하기. 나 일해야 돼, 근데. 아. 아니, 나 없을 때 왜 와 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줘서가 아니잖아요. 혼자 놀으셨잖아요, 어디서. 아니, 저는 일했다니까요, 가서. 오, 1일 휴가 얻었어. 좋아. 아, 집이 너무 초라하다, 근데. 이제 뭐부터 사야 될까요? 지금. 1,000원 있는데. 엄마. 일단은 빨리 돈 법시다. 글 써서. 글쓰기 연습. 글쓰기. 네, 돈을 모으죠. 아니, 그림 그려도 되고요. 바이올린도 사야 되는데, 나 이거. 승진하려면. 성취도 탁월함. 결했고. 기타나 바이올린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기타. 바이올린이랑 어느 게 더 싼지 보고 싼 거 배웁시다, 우리. 저 집에 둘 다 있거든요. 좋아. 아마추어 아동용 진짜 신동. 바이올린 갑니다. 약간 바이올린밖에 모르는 천재 컨셉으로 가죠. 야, 이제 바이올린 연습해. 어, 유혹적인데? 유혹적이면은 초대하죠. 우리 그 호프먼 엘레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놀자고 엘레나 불러봐.
15시간 우측 허기 진데 근데 밥도 먹어야 돼. 야 밥도 먹어. 봐봐 할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 바이올린 실력이랑 비슷한데 지금? 이거 제 바이올린 실력이랑 비슷한데요? 오케이 끝났어. 불편해 왜? 에너지 없어서? 자라 자고 가을 됐어요. 자고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빨리 가. 그러고 밥을 얼른 먹어줍시다. 샌드위치죠 역시 브런치는. 감옥의 죄수들 취미생활 위해 준비된 바이올린. 흠. 와 레벨 2를 달성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일 가기 전에 5시간 남았죠. 그러면은 우리 놀자고 부릅시다. 호프먼 헬레나. 뭐 마시는 거 괜찮아요. 금방 온대요. 아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가지마 가지마. 혼잣말 하니까 가잖아. 잘해야 돼요. 크메니. 오, 트루베이. 아, 플라진. 쿠바테이. 다른 심. 오케이. 고트벨라 안으로 초대해 줘요, 일단. 다음에 이 친구가 복권에 당첨됐거든요. 최신 게임에 대해 토론을 해 주죠. 파티마제로 님, 하이요. 하하. 근데 너무 빨갛다. 일단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부하기. 지루함. 왜 지루해? 재미있는 활동 제안하기. 좋아. 이거다. 마시지 마요. 헬레나와 재밌는 이야기. 동영상 1초에 얼마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싸게 해놨는데 20원인가 그럴걸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비싸지 않은 걸로 합니다. 인심어린 칭찬하고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주고 잠깐만. 뭐야 어디 갔어 우리. 아 갔네. 난 어딨어요? 난 이 직장 갔다. 반자칩 먹어서 튕겨냈어요? 일단 11시까지 일이라서 오케이 돌아왔어요. 눈부시게 달성했습니다. 일단 그럼 바이올린 배워야 되거든요. 일단 화장실 갔다가. 아 근데 나 할 거 너무 많다. 배가 너무 금방 배고파져요.
28초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 1000원에 꽤 길게 할 수 있는 걸로 합니다. 저희 방은 일단 재우죠. 재우고 씻고 밥을 먹을게요. 그 다음에 아니야, 밥부터 먹어야겠는데. 1초당 20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달걀 토스트 먹읍시다. 오늘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뭐지? 367원? 어우, 돈 지불해야 되네. 현금액 지불하기. 아, 너무 비싸잖아. 네, 저 거지 돼가지고 지금 집 보세요. 집 꼬라지가 이래요. 오케이. 어쩌다 내 집 이렇게 됐지, 근데? 빨리 먹어. 또 씻기도 해야 돼, 지금. 감옥이다, 감옥. 실제로 몇백만원씩 뿌린다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 얼른 먹고 씻어줄게요. 마을의 위화감 풍기는 컨테이너 하나가. 진짜 너무했다, 이건. 흐흠. 벽아야, 없애는 게 나을지도. 이제 화장실 가, 아, 요거 씻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재미를 위해서 연습합시다. 아니, 더 씻어. 오, 구름 조금 따뜻함. 봐요. 아, 용변을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이거를 연습을 시키고, 용변을 먼저 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용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샤워. 좋아요. 노래급 실력. 흠. 좋아. 농담 쓰기 음악 연습. 이제 농담 쓰죠? 농담 쓰기. 좋아. 그러면은 승진할 수 있는 거죠, 저. 좋아. 승진하는 거야. 갑시다. 좋아. 음악 연습도 동시에 해야 돼요? 음악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조금 자둬야 되나? 아니야. 글쓰기, 장르책 씁시다. 어린이용 책. 빨리 돈을 벌어야 돼요, 지금. 3시간 후 출근인데? 야이! 좀 이따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시간 후. 어린이용 동화책을. 오케이. 아, 절반밖에 못 썼는데. 더 써야 되는데. 어, 준하님 아이용. 주하. 뭐야, 농담 쓰고 있었잖아, 여태. 젠장. 야. 아, 난 책 쓰는 줄 알았네. 아니, 완전 킹님 아바타 만드셨네. 예, 네, 체형도 저예였다. 흠. 체형도 딱 접니다. 좋아. 출근하죠. 다녀오렴. 갑시다.
제발 승진해라.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자비는 개그를 빨리 할수록 좋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개그 지나면 오케이 고함 칩시다. 아! 성취도 감소. 젠장. 어떡해. 여기 뭐 있는데 지금? 뭐 썩어가는데요? 승진! 좋아. 좋아. C급 대기자. 시간당 40불. 보너스 받았고요. 좋아. 좋아, 좋아. 바로 승진 갈 수 있죠? 일단 요거, 뭐 버릴 수 없나요? 여기 뭐 이상한 거 썩어가고 있는데? 상한 음식 치우기 여기 있다. 오케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상한 음식 치우고, 지금 졸리구나. 너 자라. 일단 재웁시다. 그런 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밥 먹고 바로 우리 헬레나 초대할게요. 사용하고 아침 먹고 팬케이크 그 다음에 바로 우리 헬레나 씨를 초대합시다. 헬레나 이거 빨간 거 없애줘야 돼요. 금방 올 거래요. 좋아.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해 토론하기. 저는 빠르게 밥을 먹어주고요. 밥 먹어. 밥 먹으면서 대화해. 좋아. 재밌는 거 하자고 할까요? 깊은 대화 나누기. 역겨운 농담이요? 뭐야, 접시를 왜 화장실에서 씻니? 뭐야, 얘는. 진심 어린 칭찬하기. 그리고,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해 토론합시다. 제발, 이거, 빨간 거 없애야 돼요. 게임 전략 토론하기. 하루에 대해 묻기. 왜 창피해?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다른 친구 그럼 전화합시다. 누구 고트벨라 오라 그러죠? 아 잡담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잡담하기? 잡담하기. 썸머랑 잡담하죠? 숲에 숨기. 잠깐 숨어 있을게 얘들아. 미안해. 오케이. 자학적인 농담은 할 수 없는데. 일단은 위안 아 얘한테라도 할까? 네, 원숭이에 대한 농담하죠. 얘한테는 와 보통 됐어요. 놀러 나가자고 부탁하기. 요리에 대해 말하기. 야, 왜 자꾸 바이올린 하냐?
어장이요? 아니요. 전 지금 얘를 노리고 있는데 얘가 지금 너무 빨간색이에요. 깊은 대화 나눠. 더보기. 로맨스. 외모 칭찬하기. 아니다. 로맨스. 낭만적인 선물 주기. 달걀 토스트. 하하하. 좋아, 좋아. 손등에 키스. 추추. 장미 내미를 줘. 오, 좋아, 좋아. 그 다음에는, 첫 키스. 우와. 아, 근데 재미가 없는데, 얘가? 일단은 빨리 재미 올리죠. 잠시만요. 오케이, 좋아. 섹시한 포즈는 뭐죠? 봅시다. 어떤 포즈 짓는지. 아, 이게 무슨 섹시한 포즈야. 좋아하는데, 근데? 오, 좋아, 좋아. 마사지 해주기. 아, 근데 싱글 침대네. 침대부터 바꿔야 돼, 우리. 좋아, 좋아. 꼭 끌어안기. 좋아, 좋아. 더보기. 로맨스. 눈을 깊이 들여다보기. 재미없어 하는데? 우리 친구? 친구이 재미가 없어 해요, 이거. 비디오 게임을 해야 돼. 오호호. 간다, 간다, 아싸. 아니다, 지가 컴퓨터 하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바이올린 연습하죠. 3위로 출근? 오케이. 뭐야, 얘 언제 갔어? 얘 언제 갔어요? 내 데이트 상대가 쏜살같이 사라졌는데? 벨라 알아가기. 벨라를 클릭하고 친밀한 카테고리에 알아가기를 선택하세요. 벨라 어디 갔니? 벨라 간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벨라야. 간다는 말도 없이. 뭐야 이건. 첫 키스. 테레오 음악에 맞춰 춤추기. 벨라야 어디가 있니? 테레오를 사볼까요? 잠시만요. 테레오 제일 싼 거. 소음 상자. 이렇게 놓고 춤추기. 좋아. 아, 스테레오 음악에 맞춘 건가? 아닌데? 좋아, 해냈어요. 농담하기. 그러면은 우리 데이트 신청을 할까요? 간다고 말하기 메모. 심즈4에서도 엘락간다 해요? 엘락간다가 뭐예요? 데이트 신청하기.
호프먼 헬레나한테 오케이 데이트 가요. 우리 집 봐. 아니 왜 내 집만 이렇게 초라하지? 흐흠. 어디 놀러 갈까요, 근데? 아, 그래요? 어디를 놀러 가야 좋아할까요? 데이트, 아까 데이트 하다가 자러 가가지고 사이 안 좋아졌거든요? 미술관 갈까요? 네, 이사했어요. 거기 아무도 안 살아가지고 우리 집 갔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꼴 됐습니다. 흐흠. 도서관 가서 데이트할까요? 파산은 안 했는데 그 동네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명의 심이 동시에 유혹적인 상태되지. 앉아서 데이트 상대와 이야기하기. 40 for toes of bab. No, Quimbo. Pneops. Ah, finne. Yips. 뭐? 앉아서 서로 같이 앉자고 제안하기. 함께 앉기. 함께 앉자. 아, 근데 싸야 되네. 아! 다음에 무슨 얘기 할까요? 사랑 나누기, 농담하기, 불만의 농담하기. 오겐치마, with us yet? 왁사. 이히 좋아한다. 좋아요. 공구 사귀기. 일단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위험한데. 여기서 쌀 수도 있어요. 여기 음식은 안 팔겠죠, 도서관인데. 흠. 껴안기. 껴안고. 유명 인사 흉내 내기. 좋아요. 더보기.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주기. 와. 정치인에 대한 농담합시다. 이런 거래 데이트에? 갑자기 도배를 왜 하니? 도배하지 마. 화장실 화장 용변이나 봐라. 너도 빨리. 지금이 타이밍이야. 그래. 다음에 농담해야 되거든요. 개미. 똑똑똑 농담. 봐요. 어, 팬아트 이따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깊은 대화 나누기. 비밀 공유하기. 와. 깊은 대화. 지역 낚시터에 대해 토론하기. 좋아. 깊은 대화 나눠야 되는데 서로. 더보기. 깊은 대화. 어떻게 해야 되지? 재미, 활동.
아니요, 깊은 대화를 어떻게 나누죠? 깊은 대화를 못 나누는데? 극적인 이야기 말하기. 어? 비밀 공유하기. 아, 친밀함에 있어요? 여긴사 토론하기. 뭐야? 자네 갑자기? 야, 지금 자면 큰일 날 텐데? 얘가 화낼 텐데? 외모 칭찬하기. 좋아. 감탄 표현하기. 아쉽다. 좋아. 가버려. 오케이. 데이트 성공. 브론즈. 성공적이진 않았다고?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 집으로 가기. 흐흠. 민가족을 즐겨 찾기 함. 흐흠. 어서 가서 일단은 밥을 먹고 잡시다. 저녁 식사하기. 페네팅인 틸라피아, 뭔지도 몰라요. 빨리 먹고 잡시다. 어, 이거 틀어놓고 갔었네, 젠장. 잠깐만. 이거 끄고 잡시다. 지금 안 돼. 나 자야 돼. 아, 틸라피아 물고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샤워하기. 아니야, 용변을 먼저 보고 샤워합시다. 용변 보고 샤워하기. 수학제. 오. 아, 너무 비싸. 이분이 누구예요? 엑시스? 아바라뿌뚜 팬키라. 뭐라는 거야 도대체. 브런치 먹읍시다 우리. 샌드위치. 실컷 먹고 놀고. 어, 헬레나랑 언니 따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하 인강달 합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배그를 하냐고요? 오늘 방송은 아마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심지어 하는데 사람이 많네요. 안바수님이고 올려주셔서 그런가? 엘레나한테 데이트 신청해야 되겠는데 이거? 자연스럽게 배그. 데이트 신청 또 합시다. 엘레나랑. 지아이씨님 리팔로우 감사합니다. 흐흐흐흠. 이번에는 나이트클럽 가서 놀죠. 아, 1시간 올리셨어요?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일단은
함께 사진부터 찍고. 어, 왜 슬퍼? 안 돼. 누가 죽었는데? 잠깐만. 비비안의 사망 소식. 헐, 어떡해. 어떡해. 일단은, 함께 앉기. 아니, 갑자기 데이트 왔는데, 좀 너무한데요? 잠깐만. 이렇게 행복해졌다. 아니, 아니, 함께 앉기. 좋아, 좋아, 좋아요. 앉아서 상대와 이야기하기. 진심 어린 칭찬하기. 좋아요. 농담하기. 아, 이 사람 뭐야? 우리 데이트 하는데. 미치겠네. 이 아줌마 뭐예요? 아니, 우리 데이트 하고 있는데. 미치겠네. 손잡고 이러면은 알아서 비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앉읍시다. 저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아니 데이트인데 방해를. 아니, 누구신데요? 뱀이. 오리에 대한 농담. 좋아요. 똑똑똑 농담도 하죠. 좋아죠.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아, 로맨스. 외설적인 질문 해도 되나? 유혹적으로. 유혹적으로 속삭입시다. 좋아. 다음에 농담 한번 하고, 유명 인사 흉내. 좋아요. 그 다음에 유혹적. 유혹적으로 속삭이기. 멍청이라 그랬다고요? 오와. 깊은 대화 나누기. 상대에게 키스하기. 키스하기. 마사지 해주기. 야, 게임하면서 여자 사귀는 거 말고는 본 게 없다고요? 좋아. 깊은 대화 나누죠, 이제. 비밀 공유하기. 깊은 대화는 어떻게 나누죠? 친밀함, 더보기, 깊은 대화. 깊은 대화 나누기. 좋아. 완벽하죠. 외모 칭찬하기, 기분 좋은. 재밌는 이야기 갑시다. 열정적인 키스?
열정적인 키스. 오호호. 이럴 수가. 오. 와시 노이바. 섹시한 포즈. 아하. 좋아한다. 오. 느낌 완전 좋아. 손 잡죠. 뭐야, 혼잣말 하고 있어. 골드! 역사의 길이 남을 데이트였습니다. 가방이 이 데이트를 추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내 가방이 어딨어요? 인벤토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봐요? 아, 아닌데?